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동사의 첫 번째 동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음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동사, 막동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본되는 것은 음동사입니다. 음동사를 잘 알면 또 나머지 것들이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동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 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에는요, 기본 동사 베이스 모드가 있는데, 기본 동사에는 마동사, 음동사, 막동사, 망동사, M동사, 마스테이티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사지만 가장 기본은 음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동사 가운데 막가 동사가 있고, 두 개는 다 마동사에는 막가 동사로 가고 음동사도 막가 동사로 갑니다. 그렇지만 막 동사는 막가빡, 여기서 빡이 들어갑니다. 막이 빡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막 동사입니다. 그리고 망 동사는 막가빵 이렇게 들어가고요. M 동사도 막가빵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스테이티브는 상황 동사, 참여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가에서 참여동사 같은 경우에는 막기로 갑니다. 낀다, 어디로 살짝 낄때 참여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기, 마동사, 음동사는 다 참여동사할 때 막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막동사는 막가빡이지만 막기빡 이렇게 들어갑니다. 막가빵도 막기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상황 동사는 막가를 쓴다. 막가. 그 다음에 막 동사는 빡으로 변한다. 그래서 막가 빡 씁니다. 또 참여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막기를 쓴다. 막기를 쓰고 막 동사에는 막기 빡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막기 빵, 막기, 막가 빵에서 망 동사는 빵으로 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가 음동사인지, 막동사인지, 망동사인지, 마동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음동사고 어떤 동사가 막동사인지를 알아야지만 막가 빡을 쓰는지, 막가를 쓰는지, 막기를 쓰는지, 막기 빡을 쓰는지, 막가 빵을 쓰는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단어가 음동사인가, 어느 단어가 막동사인가 이 기준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기준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동사, 음동사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음동사는 어떤 동사가 음동사인가? 첫 번째, 제가 목적어가 없는 음동사는 다 목적어 없는 동사는 다 음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떠났다. 나는 떠났다. 그러면 목적어라는 것은 누구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을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을을이 없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떠났다는 을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일 경우에 다 음동사를 씁니다. 이게 자동사. 그 뿜은따 씰라 그들은 갔다. 그러면 그들은 갔다 누구를 갔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을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목적어 없는 단어는 무조건 음동사를 쓴다. 그다음에 자 노래 우리 우마위 따요. 우마위 따요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에서는, 따갈로그에서는 노래 부른다는 단어 자체가 아윗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부릅니다. 이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나는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그러면 목적어가 되겠지만,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마윗은 이 자체가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음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 우말리 쌌고 나는 떠났다 뿜은 따실라 그들은 갔다 우마윗 따요 노래를 부릅시다 이런 것들은
다 움동사로 씁니다. 움동사는 목적어 없는 동사를 다 움동사로 쓰는 것입니다. 기준이 목적어입니다. 막동사는 목적어 있는 것이고 움동사는 목적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움동사에도 목적어가 있는 때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로 말할 때요. I ate. 영어에서도 먹었다 이러면 목적어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먹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I ate at the restaurant. 그러면 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지만 I ate lunch. 그러면 나는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떨 때는 먹었다라고 하면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먹었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다는 자체가 중요한데 간혹 가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무엇을 먹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목적어가 간혹 가다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랑 따갈로그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 단어 자체에 따갈로그는 목적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목적어를 두고 해야 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움동사 따갈로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좀더 그러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움동사는 자연적이며 일반적인 삶의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통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동사.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일상생활 동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다, 오다, 앉다, 서다, 먹다, 마시다, 울다, 웃다, 나가다, 들어오다, 얻다, 떠나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사들은 다 움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마시다, 비가 오다, 지진나다, 뭐 이런 노래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필리핀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저 하는 것들에 나오는 동사는 다 움동사로 표현합니다. 일상생활할 때 물건 들고 가겠습니까? 물건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물건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모든 단어들은 다 움동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막동사는 언제 쓰느냐? 좀더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땀이 나고 막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는 막동사를 씁니다. 제가 이것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더우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할 때는 땀이 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쭉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움동사를 쓰지만 막동사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막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움동사는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이며 일반적인 삶의 행위 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통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동사. 목적어를 내가 물건을 들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움동사를 쓸수 없습니다. 막동사를 씁니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움동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막동사는 또 언제 쓰는가? 막동사는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힘이나 정신을 많이 쓰는 데 쓰는 노동동사이며 대부분 목적어가 있다. 테니스를 치다. 공부를 하다. 공부를 하는 것도 움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동사를 쓰면 막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다투다. 그다음에 물건을 나르다, 돈을 지불하다, 일을 하다, 특별히 일을 하다,
뭐 물건을 가지고 가다 할 때는 다 막동사를 씁니다. 힘든 거, 테니스를 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설렁설렁 공부하는 거를 움동사를 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막동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들은 움동사 쓰고 막동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글을 쓰다, 청소하다, 춤을 추다. 이런 단어들은 막동사, 움동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막동사를 쓰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조심해서 잘 읽을 것은 막동사를 씁니다. 그지만, 그냥 낭독하는 거, 그냥 막 낭독하는 거는 막바사 쓰기도 하고, 운바사라 별로 쓰지를 않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막을 쓰면 좀 힘든 것이고요. 운동사 부마사 그러면 그냥 읽는 거를 합니다.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읽고 하는 것, 그냥 책을 읽는 건데, 부마사 그냥 막바사 이러면 좀 열심히 읽는 거죠. 글을 쓰다, 글을 쓸 때는 막을 쓰지만, 편지, 일상적인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움동사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막동사 쓸 수도 있고 움동사를 쓸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할 때는 움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한번 이 움동사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접사라고 합니다. 왜 접사라고 왜 그랬냐면, 이게 움동사는 어떤 단어에서는 가운데 끼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단어에서는 앞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근 단어, 루트워드의 첫 모음에 바로 앞에 들어간다. 뭐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 루트워드, 바사가 루트워드입니다. 루트워드의 첫 모음이죠. 요게 바가 첫 모음이죠. 요 바, 모음에 바로 앞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동사가 딱 들어가고 부마싸 읽다가 됩니다. 읽다. 요것도요, 빌리도 요것도 여기가 첫 모음이죠. 첫 모음 앞에 딱 들어가니까 부밀리, 움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부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까인도 먹다인데요. A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첫 모음까지 여기 들어가서 꾸마인 먹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모음 앞에 바로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리스. 알리스가 여기 있죠? 요 모음, 첫 모음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여기 첫 모음 앞에 음이 들어가고요. 근데 요것도 첫 모음이죠? 이놈. 여기서 첫 모음 앞에 음이 들어갑니다. 다, 첫 모음 앞에 음이 다 들어갑니다. 첫 모음만 찾으시면 됩니다. 첫 모음만. 그리고 이제 시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음에는요, 부정사, 명령형, 과거형 다 음을 씁니다. 그래서 뿐따인데요. 뿐따일 경우에 음동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뿐따. 여기 유 앞에 유엠이 뿜은 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음동사가 들어가고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형은요, 요거를 뿜우 이렇게 해서 뿜우까지 하고요, 뿐따를 어근을 한번더 해줍니다. 뿜우 뿐따. 그래서 삽입을 하고 첫 음절 뿌한번 반복. 뿌를 한번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일 때는 요 뿌를 한번더 앞으로 반복하고 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뿐 따 이렇게 들어갑니다. 뿌뿐 따. 첫 음절 뿌를 한번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아주 앞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동사의 문장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음동사에는요, 음동사가 딱 들어가자마자 앙이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동사 나오고 앙주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직접 목적이, 원래 목적은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직접 목적, 물건에 대해서는 낭을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싸를 씁니다. 간접 목적은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싸나 까이를 씁니다. 요게 사람에 대해서는 까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한다 그러면 싸를 씁니다. 간접 목적에는 싸를 쓰는데 사람일 경우에는 까이를 씁니다. 요게요. 직접 목적 낭을 씁니다. 물건일 경우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목적은 없는 것이 운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필리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사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없는 경우 운동사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사를 언제 쓰느냐? 명령형일 때 동사, 알리스거든요. 우말리스, 떠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말리스까, 너는 행위자가, 너는 이제 우말리스까. 목적어 필요 없죠. 너는 떠나. 그럼 목적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단어 문장 자체는 목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말리스까나, 너 지금 너 당장 떠나. 그럼 명령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이게 나가 안 들어가면, 지금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우말리스 까도 안 들어가죠. 그 까가 들어가면 명령이니까, 우말리샤 그러면, 그가 떠났어요. 우말리스 나샤 그러면 이제 그가 방금 떠났다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과거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뿜은따 씨 메리. 메리는 떠났습니다. 갔습니다라는 거죠. 뿜은따 갔습니다. 싸 마닐라로 갔습니다. 현재형은요, 우미 이야기인데, 이야기 어근인데, 한번더 저기 모음을 한번더 해주고요. 그래서 현재형은 이 이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과거형은 우미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우미 이약 샤 싸빠 아랄란 학교 에서 울고 있습니다. 미래형은요, 빠를 어근을 한번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빠빠속 출석할 것이다. 아고 나는 싸 에스겔라한 학교에 출석할 것이다. 이게 미래형은 빠가 들어가고요. 현재형은 한번더 우미 이약 뿜은따 과거형 뿜은따. 그래서 명령형과 과거형은 운동사에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사 원형도 또 우말리스 뿜은따 운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명령형, 과거형,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 다세 개가 운동사는 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 형제형은 우미이약. 그러면 요것도 뿜은따도 현재형은 뿜뿜따 우말리스 현재형은 우마알리스 빠속을 현재형으로 하면 뿜아 빠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들이 운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몸에 대한 것은 다 운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몸은 살이 찌고 마르고 내가 그걸 어떤 목적을 두고 할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건 내가 자연적으로 일상생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몸을 운동사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맞다바 그러면요. 여기 따바가 저기 어근이죠. 어근에다가 어근의 첫 모음에 앞에 운동사 들어가 뚜마바 따바거든요. 따바에 운동사 들어가서 뚱뚱해졌다 이런 말이죠. 과거형이 되죠. 과거형이나 원형이나 뚱뚱해지다 이러면 뚱뚱하다 이렇게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빠랑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런 거죠. 뭐뭐하는 같다 빠랑 뚜마따바 현재형으로 앙 봤다 그 아이는 뚱뚱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따따바 나 뚱뚱해질 거야 이제 앙 봤다.
그 아이는 이제 뚱뚱해질 거야. 빠얏 날씬해지다. 그래서 빠얏 에이에 움이 들어가니까요. 뿌마얏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날씬해지다 이런 거죠. 구스트 뽀바 뭐뭐 좋아하십니까? 뽀는 경칭이고요. 요거는 의문사 바 니뇨 그대는 존칭이죠. 그대는 샹뿌마얏 그가 날씬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기 샹이 동사 앞에 낭이 들어가는 거죠. 동사 앞이니까 요 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날씬해지는 것을 당신이 원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예, 마땅깟 여기 어근이죠. 여기 어근 땅깟까지 그러면 뚜망깟 나샤 그는 이미 이제 키가 컸다라는 것이죠. 마바바 낮아지다. 다 이게 운동사 말리잇 작다, 작아지다죠. 이거는 말리스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이지만 작다인데 루미잇 작아지다. 앞에 부마바 낮아지다. 이게 말라기 그러면 커지다, 크다라는 건데 이게 루마기 그러면 커지다. 일단 원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간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인데 구만다 아름다워지다. 예뻐지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또 움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연현상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라믹 춥다 그런데 추워지다. 루마미 움동사가 들어가고 첫 음절 앞에 들어가는 거 추워지다 시원해지다 차가워지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라믹이라고 하고요. 어우 시원해 하는 것도 라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물건이 차가워지는 것도 또 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캉 루말라믹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요. 지금 제가 여기 평창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매일매일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무캉 루말라믹 아라오 아라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닛 덥다 웜 우미니 더워지다. 빠랑 우미이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앙 빠나온 날씨가 지금 이제 막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울란 비가 오다. 우물란 여기 우미 들어가죠. 우물란 뽀바 까가비 어제 비가 내렸습니까? 빠랑 우울란 부까 내일 비가 올것 같아요. 박요 바교는 태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마교,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죠. 태풍이 불다. 예, 바교의 바교하고 이 바교는 다른 철자가 다릅니다. 요거는 바교는 태풍이 불다. 부마교. 그다음에 바하, 홍수나다거든요. 이게 홍수나다. 부마바, 부마하, 바하, 부마하, 홍수나다. 부마기오 아 부마하 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는 태풍과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꿀록 천둥치다 꾸물록 천둥을 치다 꿀록은 천둥이고요. 끼들랏 번개 꾸미들랏 번개치다. 그래서 꾸물꾸로 천둥 꽁꽁꽁꽁 쳤습니까? 또 꾸미 끼들랏 번개도 치고 깜빡 뭐뭐 할때 말라까 쌍바교 바교가 너무 셀때 천둥과 번개를 계속 쳤습니다. 예, 암본 보슬비가 쭉 내리고 있죠. 이슬비 우마 암본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잉 바람이 불다 후망인 바람이 불다 이 자연현상 다 지금이요 운동사를 씁니다. 왜 그러냐 자연현상은 목적을 둘 수가 없어요. 목적 없이 그냥 뚱뚱뚱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을 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운동사를 씁니다. 주어가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걸또 운동사 씁니다.
그래서 아라오, 아라오는요, 태양을 말하는데요. 태양이 낮에 비치기 때문에 한낮을 하루를 또 아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마라오구나, 햇빛이 들다. 그래서 해가 동사로 쓰면 이게 아라오가 해잖아요. 그 동사로 쓰면 햇빛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바카타 보스낭 울란, 비가 다 끝난 다음에 우마라오나 해가 났습니다.